요새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이 D램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뭐 저도 그랬고요.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이 테스트를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먼저 이 사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GTC 2024에서 젠슨 황이 이렇게 나와서 젠슨 approved, 젠슨이 승인했다라는 표시에 서명을 한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5세대 HBM 12단 제품 옆에 사인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을 줬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나 보다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보도로 바로 함께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해당 보도 로이터에서 나왔던 겁니다. 로이터는 생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서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돼서 아직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HBM은 고객사에 맞춰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고객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로이터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이 당사자 중 한 명인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5세대 HBM 12단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최초의 36GB 5세대 HBM 12단 적층 D램이 되겠습니다. 36GB는 업계 최대 용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일명 TC-NCF 기술을 적용한 HBM이 되겠습니다. 또 초당 최대 10GB 속도를 지원해서요. 최대 초당 1280GB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속도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쉽게 설명하면 이 UHD 영화 40여 편을 30GB 용량의 UHD 영화 40여 편을 1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리 속도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AI에 따라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말 빠른 속도에 처리해야 할 때 이런 HBM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시장이 떠들썩하고 있고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에 그런 칩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이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HBM 시장의 이 5세대 HBM 12단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8단 5세대 HBM으로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잡기 위한 승부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이닉스도 만만치는 않죠. 선두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5세대 HBM 12단 제품을 3분기부터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를 양산 시점으로 내세웠고요. 5세대 관련해서 SK하이닉스는 3분기를 내세운 겁니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니까 SK하이닉스도 발빠르게 우리도 5세대 12단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만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적층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삼성은 TC-NCF 기술을 쓰고 있고요. SK하이닉스 MR-MUF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부터 함께 보실까요? 이 TC-NCF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방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한땀한땀 쌓아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성이 없는 비전도성 필름을 가운데 붙여서 압력과 열을 가해서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열과 압력을 일정하게 전달하는 게 어려워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말인 즉슨 불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수율이 낮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한 땀 한 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SK하이닉스는 빨리 캐치를 하고 MRMUF 방식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일단 대충 쌓아 올립니다. 디램을 대충 쌓아 올린 뒤 한꺼번에 열을 가해서 굽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접합을 시키니까 일단 생산 시간 크게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동의하는 의견,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지만 SK하이닉스의 수율이 80%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왜 삼성은 이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걸까요? 이 단층을 높게 쌓을수록 TCNCF가 더 유리한 기술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삼성은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5세대 HBM 12단을 양산할 계획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납품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초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HBM 시장을 잡아야 하냐?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HBM 시장은 지금 연평균 2029년까지 25.86%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시간을 더 늘리면 연평균 68.1%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만큼 급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 위치를 놓을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전망치를 보시면요. SK하이닉스의 전망은 59% 시장 점유율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삼성전자는 38%에서 36%로 소폭 줄어들 것 같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있는데요. 이렇게 HBM 시장에서 입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본격 5세대 HBM 양산을 앞두고 있고 또 2026년에는 D램 16개를 적층한 6세대 HBM까지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다시 승기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몰아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싸인이었습니다.